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레츠고 제니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요번에 코스 매장에 가서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위주로 많이 입어봤어요. 패션 전공 수선하는 언니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코스원 입어보면서 소개하고 유행 지나면 수선해서 예쁘게 입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저랑 같이 코스 매장 구경하고 코스 룩북 중에 뭐가 예쁜지 잘 골라보세요. 2주 만에 코스 매장에 갔더니 여름을 준비하는 옷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블랙보다는 조금 밝은 네이비 컬러도 많았고요. 면 100% 인디 핑크색 원피스이고요. 사이즈는 X스몰로 입었어요. 밝은 핑크색이 아니라 색상이 너무 고급스러우면서 화사하니 예쁘더라고요. 이게 벌써 미국 사이트에는 사이즈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매장에는 사이즈별로 다 있었어요. 원피스 밑단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언밸런스한 스타일이고요. 기장갑이 무릎 밑이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제가 사실 핑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입었다가 너무 예쁘고 편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티셔츠 소재의 면이고요. 밑에 스커트 쪽은 셔츠 소재의 면이에요. 옆 라인에 주머니가 있어서 편하면서 예쁘고 멋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네이비 컬러이고요. 면 100% 동일하며 사이즈는 X스몰 입었습니다. 체형을 커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밝은 색상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편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네이비 컬러 언밸런스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모델 언니는 웨스턴 부츠에 코디했는데 좀 더워 보이는데 샌들이나 플랫 슬리퍼 신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입으시다가 요 언밸런스한 스타일의 유행이 지나거나 싫어지면 수선집에 가서 그냥 반듯하게 기장 수선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년에 코스에서 산 원피스인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올 봄에는 뉴트럴 컬러 계열의 색상이 유행이라 그런지 색상들이 약간 가을 느낌이 나네요. 저도 그렇게 입었지요. 이 베이지색 반팔 니트 티셔츠는 시원한 여름옷에 사용하는 텐셀 원단이고요. 사이즈는 X스몰로 입었어요. 색상도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예쁘면서 가벼우니 더 좋았어요. 허리 시보리 부분으로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모델 사진과 제가 입은 영상의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제가 입은 색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단추를 두 개 오픈해서 입었는데 많이 벌어지지 않고 단정하면서 카라 부분 디테일이 예뻤어요. 천연 소재라 그런지 너무 가볍고 촉감도 보드럽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요. 같은 디자인의 네이비 컬러도 있으니 밝은 색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크롭 하이브리드 트렌치 코트는 면 혼방이고요. 사이즈는 원 사이즈입니다. 2주 전에 코스 촬영 갔다가 너무 예뻐서 사왔고요. 지금 이 계절에 딱 잘 입고 다녀요. 밑에 팬츠만 바꿔도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이전 코스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크롭 트렌치 코트 유행이 지나면 소매를 반팔로 변형해서 셔츠처럼 입을 생각입니다. 제가 입은 건 폴리에스테르 소재 가오리 스타일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이고요. 사이즈는 2로 입었어요. 사이트에는 업로드가 안 된 건지 없어서 비슷한 라인으로 사진을 올려봤어요. 입었을 때 깔끔하고 라인이 예뻤는데 사이트에 없어서 좀 아쉽네요. 왼쪽에 올린 사진은 면 소재이고 비슷해 보여서 올렸는데 뒤에 훅으로 허리 라인을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입고 있는 바지는 자라 제품인데 너무 가볍고 허리가 밴드라서 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제 인생 바지가 됐습니다. 자라 디자인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팬츠는 정말 입을만 하고 유행 없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마지막 주 코스 매장의 모습인데 아직은 어두운 컬러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쪽에 남성복 매장이 보이네요. 요 원피스 예뻐서 한번 입어볼게요. 올게닉 면 100% 원피스이고요. 사이즈는 스몰로 입었어요. 체형 커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디자인일 것 같고요. 그치만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카라 디자인이라 단정해 보이고 밑에는 A라인 스커트라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카키로 되어 있지만 카키 브라운 섞인 색상이고요. 짧은 소매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편안하게 스니커 신어도 예쁠 것 같고 샌들에 신으면 또 약간 차려입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입으시다가 소매가 좀 답답해 보인다 싶으면 소매를 떼서 슬리브리스 원피스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네요. 편안한 스타일의 플랫 샌들도 보이고요. 퀼티드 가죽백도 많이 나와 있어요. 면 혼방 소재 아이보리 니트 원피스이고요. 사이즈는 스몰로 입었어요. 골지 니트 원피스라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서 스몰로 입었는데 겨드랑이 라인이 조금 많이 내려왔지만 핏은 정말 예쁘고 고급지더라고요. 이 원피스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데 겨드랑이 라인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겨드랑이 라인 쪽을 약간 줄이시는 수선을 하면 됩니다. 나는 깊게 파인 브이넥과 겨드랑이 라인 둘 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어깨로 올려서 줄이는 수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올라가겠죠? 사실 이런 니트 원피스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입어봤어요. 근데 진짜 고급스러워요. 디자인은 예쁜데 색상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블랙 컬러도 있어요. 확실히 블랙은 시크하면서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블랙 슬리브리스 브이넥 린넨 원피스이고요. 사이즈는 2로 입었어요. 이전 코스 영상에서 어머 이거 디올인데 라며 소개했던 프린트 원피스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소매가 없고 브이넥이라 블랙이지만 여름에 답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의 프린트 원피스 사진 같이 올려요. 자라에서 블랙 맥시 드레스 사지 않았으면 이걸 샀을 것 같아요. 소재가 시원하고 옆 포켓도 있어서 편하고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 멋스럽고 예뻐요. 저는 키 168에 이 정도 기장이니 너무 길다 싶으면 기장 수선해서 입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입을까 고민하는 날 요거 하나면 패션 완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디올 같은 원피스와 비교 영상입니다. 블랙과 프린트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사실 둘 다 너무 예쁜데 저는 쿨톤이라 블랙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흉부가 좀 크신 분들은 린넨이라 스트레칭이 없다 보니 사이즈 선택 잘 하시길 바래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친구랑 쇼핑 마치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잔에 레몬까지 띄워서 주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베트남 레스토랑에서 쌀국수와 볶음밥, 월남쌈을 먹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